아, 이거 개다, 씨. 와, 개. 개가 이래 있네? 와, 아, 들어가기 싫은데 이래, 뭐. 개가 이래 있으네. 또 싸네요. 개가 13,000 바트를 내고요. 그 중에 4,000 바트가 보증금이래요. 하자가 없을 때 나한테 이제 퇴실할 때 돌려주는 돈이고 그런 시스템. 데포짓. 데포짓이 그런. Thank you, thank you. 좀 감성 있는 집들이 있어요. 처음에 갔던 저 인도 아저씨 집은 너무 그래서 그리고 이 개들이 불려 있는 날 또 외국인으로 알아볼 건데 이 것들이 진짜 여기도 이 데포짓이 포함된 가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조금 감성 있는 집을 살고 싶어. 지금 굉장히 싸 보이는 어떤 곳에 왔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30일 오는데 한 20만원 정도 하면 나 여기 한다. 몇 시간, 2시간 동안 이 동네 계속 숙소 알아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옆에 대형 마트가 하나가 있어요. 네, 완전 마음에 들어. 큰 마트예요. 베트남에서는 자주 있었거든요. See you. 근데 예예 오케이. 근데 자주 있었는데 태국은 대형 마트 보기가 힘들어. 편의점 물가가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예, 한국 물가랑 거의 비슷해. 아 뭐 물론 조금 더 싸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동네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다 안 돌아봤거든요. 조금 더 나가면 여행자의 거리라는 명소가 나온대요. 거기서도 분명히 룸들이 많을 거야. 아, 여기 가면 마사지. 두 개의 숙소가 괜찮아요. 아, 3.5성급 정도 되는 데인데요. 두 군데다가. 이 가격이 좀 웃겨. 한 달 기준 13,000바트를 불렀고요. 한 집은. 근데 그 집에서 깎고 깎고 해서 12,500바트. 500바트 깎았거든요. 그런데 그 집보다 위치적으로 조금 더 좋은 집이 12,500바트를 불렀는데 12,000바트까지 깎았어요. 아, 오랜만에 바다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아유, 나 같으면 한 1,000바트 덜 부르고 날 잡겠다. 둘 다 버렸어. 아니야, 50바트 차이거든요? 근데 고르질 못하겠어. 여길 고르면 여기가 아까운 것 같고 저길 고르면 저희가 아쉬운 것 같고. 와,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런 데 그냥 잡아버릴까? 근데 여기 밤에 완전 율락가예요. 그래서 일부러 피했거든요. 이 동네를. 이런 분위기입니다. 다낭스럽나? 아, 밤장사야, 밤장사. 지금 문 연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밤에요, 밤에. 그 율락이에요, 율락. 그러려고 이 할아버지들 오신 거예요. 먼 길을 거쳐. 여기까지. 자, 은행에 돈 찾으러 갑니다. 더 이상 갈등 안 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 가격도 적당하고요. 와,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천차만별이다. 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봐둔 그 12,000 바트
13,000바트 하는데 그 집은 시장 안에 있어요. 해변가로 나오려고 그러면 걸어서 약 한 20분 정도 걸어야 돼요. 아,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요. 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풀장이 없어요. 수영장이. 근데 지금 제가 계약하려고 하는 이 집은 풀장이 있어요.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고, 방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래. 그냥 이제 뒷골목만 보이는 데 있고, 하나는 풀장이 딱 보이는 2층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 써도 되고. 그래서 그 집을 지금 제가 들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예. 가격 협상 받고요. 12,000바트. 디포짓 보증금 300만 걸래요. 여기는 뭐가 있나? 아니, 나는, I need room. I need room. 이렇게 생긴 집들은 비싸요. 12,000바트가 아닙니다. 예. 3,000바트, 4,000바트, 그러니까 2만바트가 넘어가요. 3만바트. 카드로 돈 처음 뽑아보는데, 나? 이거? 카드 먹고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 잠깐만, 끄고. 전부 다 태국말로 돼 있어요. 뭘 눌러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길 건너서 보스가 있는 길바닥 아니고 보스가 있는 ATM 기계 한번 가보려고. 저기 카드로 출금을 처음 해봤는데, 제가 만 바트 뽑았거든요. 우리 돈으로 40만원 뽑았는데 수수료가 220바트예요. 얼마냐? 8,000원? 9,000원 정도 수수료가 나와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와, 씨. 제가 이랬어? 베트남의 문제였어요. 달러를 생각보다 안 써도 되는 게 나간 게 있었어. 그것도 제가 계산 잘못해서. 바깥에 ATM 기계가 제 카드가 인식이 안 돼요. 못 읽었는데. 그래서 이런 쇼핑몰 안에 들어갔어요. 이런 데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돼. 그러니까 내가 늦게 본 바로는, 아니 그 ATM 기계가 영어가 안 돼. 베트남어예요. 근데 제가 방금 썼던 기계는 영어가 되더라고요. 와, 지친다, 지쳐. 엄청 피곤하네. 와, 가방을 하루 못 메고 댕겼더니만 버티다 빠질 것 같다. 아무튼 숙소 입성합니다. 한 달 계약할 거고요. 이거 보면 남자애들이야. 여자애들이 아니라. 남자예요, 남자. 레이디보이라고 하죠.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다 근처라서 해변 관련한 수호 상품들 많이 팔고, 사람들이 이걸 많이 찾더라. 이 동네 그냥 구경시켜주는 것 같아요. 어디지? 숙소? 까먹었다, 씨. 어떡하지? Is there another room? No. 예, 예. 아, 이것도 뭔 병 거야. ATM 기계가 안 돼서 막 돌아다녔더니만 누가 체크인을 했대. 어,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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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룸? 올? 올? 실화냐? ATM 구하다 쇼핑몰까지 들어가가지고
겨우 구해가지고 체크해달라고 왔더니만 40만원 들고 왔더니만 다른 사람이 이미 체크인 했대. 없대. 그 집은 인연이 있어. 방이랑 확실해. 그렇다고 어디에 이러니. 카메라야 좀 몇 가지 이럴 수 많아. 또 어디 가야 되냐 이제 그러면. 와, 힘들다 힘들어. 제가 아까 빡 돌았었어요. 아니 한 30분 40분 정도 걸렸어요. 길에 ATM 기계가 어떤 동네 가면요 쫙 몰려있고 또 어떤 동네 가면 아예 없고 있긴 한데 뭐 어떤 거 고장나 있고 뭐 그래요. 영어도 안 되고 처음 써봤고. 야, 그걸 못 기다려주나? 내가 분명히 온다고 했거든요. 둘 다 나갔대. 하긴 싸긴 됐다. 싸긴 쌌다. 예. 여기는 일단 뭐 다른 도시들도 그런데 자리가 위치가 먹어주면요 해변이 쫙 보이잖아. 그럼 가격이 시설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격이 뜁니다. 여기는 1박에 450바트. 태국 와서 느낀 건데 호텔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근무를 해요. 예, 베트남에서는 못 봤어요. 그 노인네들이 로비에 있고 하면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서비스 업계인데. 근데 여기 파타야는요 방콕도 마찬가지인데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과 함께 혼재된 게는 백인들. 뭐 나름의 뭐 회촌을 꿈꾸면서 어찌할 때. 그래서 그런 분들 상대하기가 좀 유리한가? 그래서 많아. 근데 굉장히 위트가 있었어. 이분들 나 이게 잘 모르겠는데 구글 번역기에는 안녕하세요는 사와디거든요. 사와디 카가 안 붙어. 고맙다도 코쿤이고 코쿤 카 안 붙거든요. 근데 카가 높인 말인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아까도 방금 뭐라고 했냐면요 유 오케이 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케이 카 그랬어요. 너 한국 사람이지? 그러면서 자기 손녀인가 딸인한테 불러와가지고 이 한국 사람 왔다고 인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 그런 이런 환대를 받았어요. Hey, mother. 감사합니다. 아니, 재밌다, 이거. 왜? You're beautiful. 왜? 왜? 유튜브 카. 아, 유튜브 카. 레디 카. 오케이. 맨 카. 야, 카. 거품 카. 거품 카. 예. 오케이, 오케이. 예. 거품 카. 거울? 거품 카. Boy, boy. Yes, yes. Okay, car. You got it. Yeah. 이리로 가니까 저녁을 일단 먹으러 가야 되는데 뭐가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음식들. 우와. 기계가 이렇게 좋잖아요. LG 걸로 이렇게 좋아지면 가격이 높아져요. 네. 세제도 이렇게 사고요. 사서 하게끔 되어 있네. 굉장히 센 가격이에요. 여기에 팁비가 붙어요. 뭐 세금 같은 게 붙거든요. 그럼 이걸 300으로 보시면 돼요. 300바트. 그러면 3,40이 12,000원 정도예요. 비싸요, 비싸. 이 동네 다 태국 전통 음식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베트남처럼 면을 이렇게 고르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뭘 하나를 더 시키더라고. 추가해서 뭐 샐러드 이런 걸 하나 더 시키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여긴 전통 음식점이라서 가격이 조금 낮은 편이다. 그래도 이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양 때문이에요. 양 뭐 많다. 엄청 많다. 굴은 싸네. 거 아니네. 한 개당이네. 헐당. 굴 한 개가 2,800원. 가격은 이게 적혀있는 대로 169바트 이렇게 식당으로 차려놓고 육류, 소고기나 돼지고기 들어가면요 기본 10,000원 다 넘어갑니다. 비싸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음식 시키는 걸 봤는데 고기만 시키는 게 아니라 샐러드를 따로 시키더라고요. 나 버거킹 가서 버거 먹을래. 하도 맛을 바꿔 가라 그래가지고 가격을 한번 찍어드릴게요. 이게 한글로 돼 있어. 한국어. 이게 한 시간에 얼마에요? 10,000원이죠? 두 명의 아가씨가 붙어서 한 시간 하면 16,000원이고요. 이렇게 되구나. 아, 이건 두 명의 아가씨들이 붙어버리는구나. 어허. 여기 바닷가가 있는데 이런 백화점들이 중간중간에 몇 개씩 있어요. 많아요. 아, 이 차들은요 역시나 안 세워줍니다. 아니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내 앞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베트남기하고는 달라. 얘들이 계속 관광객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얌전히 순해요 얘들이. 제가 버거킹에서 봤는데 분명히 괜찮대. 잠깐만 저기 음식을 사. 음식도 없습니다. 저런 길바닥 음식은 로컬 음식이라서 할 수 있죠. 뭔지 몰라도 길을 건너고 싶은데 절대 안 되는데. 씨. 어? 이걸 8,000원 정도 하고요. 저 큰 게 8,000원 하구나. 이게 190바트에 한 마리. 엄청 커요. 제 손보다도 큰 게 아뜨거라. 아, 이거 이렇게 붓는다. 세월아 먹겠습니다. 겁나 큽니다. 이 친구들 진짜 잘 먹어요. 지금 나 끝났거든요. 근데 얘들 지금 해산물로 다 시작하고 있어.